오케이 오케이. 어 너무 잘한다. 이번에 머신으로 한번 해. 머신. 월드컵 나가. 자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영국을 가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지금 준비들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또 갑자기 시청자분들께서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여기 왜 계시지? 약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사실 저희 애들이 좀 많아요. 많은 손길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 손으로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라쌤이 저희랑 같이 영국을 가면서 이제 애들 케어도 좀 부탁드리고자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 어딥니까? 어디 스튜디오 국내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고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우리 선수들이 유니폼을 각 소속팀에 있는 보셨죠? 네. 그 애들 다 우리 감독님도 맞아요. 그 국내 때 입던 코치님도 가슴 펴줘야 돼. 가슴이 펴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어디로 갑니까? 영국. 영국에서 온 브랜드에다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조심스레 이렇게 여쭤봤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한번 털어버리고 네. 아 제작 지원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플렉스가 뭔지 보여주겠다. 털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선 진짜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폴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일이 상품을 기획하고 와우 서울 선수들 유니폼은 네. 저희가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전화 끊자마자 만들고 있어요. 아주 빠르게 지금 제작 중에 있으니까 유니폼 외에 경기장에서 이제 청바지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옷부터 한번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흔히 보는 클럽 그런 모습처럼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다. 아~ 네. 새로운 룩을 제안해보겠습니다. 아 좋죠 좋죠.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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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힙합보다 합장하는 아 여기 지금 잘 어울리시네요. 네 이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라쌤 이제 나오셔가지고 나와주세요. 와 여신이다 여신이다. 와 이게 찐텐이었네요. 네 스타일링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의 사단복.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이 되게 지금 춥잖아요. 또 이렇게만 입으시면 감기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롱파카를 와 치명적인 질문 세상을 내가 다 씹어먹는 잘 어울리게 이거 잘 어울리네. 아 이거 다 잘 어울리시네요. 경기장 안에서 네. 추울 때 입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나쁘다. 네. 이렇게 롱패딩까지 네. 이제 남은 옷들 마음껏 쇼핑하시면서 이제 다른 옷들도 같이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다 주셔도 되는 거 다 주셔도 되는 약간 당황하시고 열심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털어보겠습니다. 네, 매장 한번 털어보시죠. 네. 와, 진짜 너무 이게 진짜 우리 애기들 이거 해주면 너무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예. 저희 애기들 이거 좀 챙겨줘도 아, 네, 그럼요. 비니도 써보니까 너무 편하고 네,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녹음했던 거 틀린 거 아니, 거울 한번 볼 뻔했네요.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보기에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두 분 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진짜 화보 같아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포즈 한번 두 분이 같이 취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오늘 이렇게 볼 스튜디오 와가지고 매장 털기 리얼 플렉스가 뭔지 잘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입혀가지고 영국에 전지 훈련 가서 대회가 어떤 곳인지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네. 콘텐츠 만들어주셔도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갈게요. 네, 좋습니다. 월드컵 나가면 돼. 네. 월드컵 때보다 살이 더 많이 찐다. 저 하나만 찍고 싶은 거 있는데. 네. 또 이상합니다. 하나 받았어요. 몰라, 난 뭔지 모르는데. 저게 나한테 뭐 틀리게 얘기하고 있어. 지금까지 신태형 입질이었습니다. 어, 너는 머리도 만지고 왔네. 고데이 고데이. 윤준이가 영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시합장에 그 영어 공부 가져와가지고. 아니 안 했다고. 전화 온다고 큰일 났다고 막. 전형적인 초등학생의 모습이네요. 진짜. 안녕. 아~ 잘 쉬었어? 네. 영어 열심히 했어? 네. 네. 우리가 이제. 어딜 가지? 영국이요. 영국을 가지.
우리가 팀 이름도 없잖아. 팀 이름 여기서 바로 공개를 할게. 우리 팀 이름은 월드 클 애들. 줄여서 월클 FC. 월클 FC. 알았지? 오케이. 월클 FC. 하나, 둘, 셋. 와. 와. 야, 바야시. 아, 야, 멋있다. 빨간색 하고 검은색 이렇게. 저희가 홈 어웨이를 좀 정해야 되는데. 홈은 당연히 이걸로 가야지. 아, 홈 어. 레드. 8회는 이제 또 8회 선수분들 이제 로고 이렇게. 오. 르노 삼성 저희 버스 잘 타고 다녔잖아요. 이거 아시아나. 아시아. 여기 보통 유니폼에 메인 스폰서다. 그렇지. 옛날에 보면은 바르셀로나 유니폼도 여기 유니세프 막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알아. 알아? 여러분들이 입는 이 옷이 이 여기서 도움을 받고 있는 친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여기가 이제 기부 받는데요. 실제로 멋있지. 네. 오. 와. 박수. 와. 이 번호는 감독님하고 코치님하고 하나하나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정했어. 생각한다고 해서 머리 짜개지는 줄 알았어요. 자, 12번. 아, 응. 우리 대동초 마르셀로. 딱 위치도 왼쪽. 아, 네. 적극적이고. 막 조까! 아, 그러니까 조까! 조까! 간다고! 빡시다고! 그리고 또 궁금하다. 왜 나는 리원이 얘는 우리 앞으로 블라터가 키워야 돼. 슈팅, 뭐 연계, 그리고 오버헤드킥 이런 것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두 번을 지었어. 자, 박수. 잘한다. 이세 선수 유니폼 어떠신가요? 예뻐요.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이쁘신가요? 자, 갈아입고 나오세요. 잘 나와요? 잘 찍을래요. 1인 방송 기회 한번 찍어주더라. 아, 도현이가 바란인가? 아, 제가 바란. 아, 바란이고 피케. 네, 바란이. 바란 피케 반다이크. 마음에 들었어? 좋아. 야, 너 인터뷰 영국 가는 소감이 어때? 아, 몰라. 이렇게요? 그렇지, 멋있게 더 멋있게 해야지. 잘생겼어요. 아, 구독해달라고 해줘. 구독. 저 구독 안 했는데요. 구독. 유튜브 좋아요 눌렀어. 좋아요 눌러? 좋아요 안 눌러. 그리고 잘하면 이게 다 월클이 되는 거죠. 진지하게 하는 거야 약간. 화이팅 화이팅. 진지한 표정 다시 한번 진지한 표정. 찍을 거라고. 아, 이거 못하겠어. 아, 진짜 맞네. 그럼 화나게 웃는 거. 하나 둘 셋. 이거 잘하네. 자, 진지한 표정 연습. 사진기 다 진지한 표정. 다 됐다. 오. 라스트 라스트. 야, 이 카메라 잡아 질라타. 오, 저 닮았어. 자, 박수 한번 쳐줘. 박수. 야. 45도 갈게요. 45도. 45도. 보냈어. 여기 다 보고 하나 둘. 이것도 140. 160. 자, 이제 저희가 곧 여러분 영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꼭 문화 같은 것도 한번 보고 애들한테 또 좋은 경험들 해주려고 곧 출발을 할 건데 숙소도 이미 다 잡아왔습니다. 짐을 하나 다 빌려놨어요. 식사해주신 간식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무려 손흥민 선수 도시락 만들어주는 셰프님이세요. 내가 아시는 분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식당 아니야? 영국은 다 준비를 했고 한국에서 남은 것들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지. 떠나도록 가겠습니다. 마음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아, 슈퍼러버 파이팅! 구독, 좋아요. 구독! 이빨 눌러주세요. 이빨 일본 말이었어? 구독! 댓글, 좋아요. 꾹! 알림 설정하시고 꾹! 눌러주세요.